예, 안녕하십니까. 김순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차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송아지 주였으므로 바른미래당 제22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먼저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께 드리겠습니다. 네,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관영입니다. 오늘 첫 의원총회를 맞이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오늘 의총에서 인준받게 될 원내 부대표단과 함께 생산적인 국회 또 국민의 일상을 지켜드리는 바른미래당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원구성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간의 국회의 관례와 상식에 입각해서 협상을 한다면 순리대로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하다면 금주 내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출마 시에도 밝혔습니다만은 원내 활동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1번은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여야 간에 대립이 있고 또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의 처리 때문에 비쟁점 법안까지도 예, 함께 지연되기가 일쑤였습니다. 비쟁점 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우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상임위 간사가 함께하는 상임위별 신속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내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변화가 거진 국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 개혁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회를 혁신하고 혁신 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미 있고 실천 가능한 과제들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원칙을 가지고 1년간 국회 운영에 나서겠습니다. 저는 갈등을 확대시키고 협상을 지연시켜서 원하는 정치적 이득을 획득하는 그런 구태정치인은 이제는 벗어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저도 소확행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소확행은 작지만 확실한 행동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공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되시므로 의결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임 원내부대표 구성에 건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대표 주시죠.
당헌 제58조는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결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내대표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오늘 의원총회에 원내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부대표단을 추천하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원내 수석부대표의 유이동 의원, 공보담당 부대표의 김수민 의원, 정책담당 부대표의 최이배 의원, 당무담당 부대표의 이동섭 의원, 여성담당 부대표의 최도자 의원, 법률담당 부대표의 김삼화 의원입니다. 네,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당헌 57조 및 58조에 근거해서 원내수석부대표의 유의동 의원을 원내부대표의 김수민, 최이배, 이동섭, 최도자, 김삼화 의원을 임명하기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내 부대표로 오늘 임명 주신 부대표님들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좀 나오셔서 네, 잠깐 네, 시작하는 인사 한번 하고 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비공개.